자, 오만바 외표 가수 소울 깡패. 네. 예, 박용 기자의 지붕 뚫고 역주행고, 네. 역주행고. 이번에는, 예, 락앤롤. 예, 뭐, 드디어 오늘은 진짜 록다운. 록을 또 소개해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일단 뭐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네. 그 밴드 오디션 프로 탑밴드 3의 우승자. 아. 그리고 신중현, 들국화, 신하이 등 그 한국형 록의 계보를 잇는 밴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오. 바로 그 아시안 치어샷의 봄을 찾으러입니다. 아, 네. 좋네요. 그러니까 뭐, 네. 예. 우리 또 박 기자 또 평소에 또 락이 항상 베이스에 깔려 있잖아요. 예. 단전에 심어 놓고 있잖아요. 락. 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락 밴드는 누구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외국 락 밴드인데 예. 펄잼을 좋아합니다. 예. 펄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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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네. 예. AC/DC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좋죠, 아, 이게 좋죠. 너무 좋습니다. 예. 아시안 체어샷은 예. 그래도 꽤 유명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기존 방송이나 예. 매체에서 그 밴드, 특히 그 록 밴드 관련돼서는 사실 뭐 크게 다루질 않습니다. 매체나 방송이나. 네. 그래서 그 아시안 치어샷 2015년에 탑밴드 3에서 그 우승을 했을 당시에도 상황이 좀 비슷했었어요. 그때 제가 나름 이제 또 사명감을 갖고 밴드 관련 기획 기사를 굉장히 많이 쏟아냈었는데 그래요. 여기서 제가 아시안 치어샷에 대해서 한국형 록의 계보를 잇는 밴드다. 그리고 반드시 우승할 거라는 딱 예상 기사를 썼는데 그 그대로 어. 맞아 떨어져서 인디신의 문어라는 별명이 제가 좀 약간 자축인묘 진성입니다. 야 작두를 탔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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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뭐 이제 팁을 좀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 더 이제 해드리면 네. 이제 아시안 치어샷은 그 지난 2011년 데뷔한 그 3인조 밴드고요. 초창기에는 하드록을 중심으로 곡들을 발표했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드록 위에 한국적인 가락을 녹여내면서 자신들만의 입지를 확실히 붙였습니다. 이런 그 음악적 활동을 바탕으로 2013년에는 그 EBS 스페이스 공감 올해의 헬로 루키 우수상을 또 수상을 했고 그리고 2015년에는 제12회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록 노래상 등 밴드신에서 자타가 고인하는 최고의 뮤지션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야, 확실히 락 쪽으로 오늘 소개한 이냥 갑상선이 락 쪽으로 가네요. 네? 메탈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네. 뭐 아시안 치어샷에 그 좋은 곡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고르고 고른 끝에 그 역주행곡은 지금 그 흐르고 있는 봄을 찾으러입니다. 이 감미로운 그 현 인디신의 그 대세 장르와는 전혀 다르게 정말 하드하면서도 깊이 있는 록 음악입니다. 네. 그 지난 그 2017년 그 싱글로 발표가 됐고 지난 5월에 나온 그 정규 앨범 수록곡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그런지 성향의 하드록 위에 그 우리 가락을 또 절묘하게 녹여내면서 정말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저는 이걸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얼터너티브 록의 그 왕자라고 하는 그 스톤 템플 파일럿츠와 국내 록의 대부 신중현 선생이 합쳐진 정말 엄청난 곡이다.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어떤... 락이여 영원하라. 락이여 영원하라. 네. 맞습니다. 네. 방금 예. 지금 아시안 체어샷의 봄을 찾으러죠. 봄을 찾으러 뮤직비디오와 함께 음악을 들어봤는데 굉장히 거칠어요. 거칠고 막 뮤직비디오 빨간색도 많이 나오고. 맞습니다. 네, 그... 봄을 찾으러가 어떤 의미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자유와 뭐 저항, 도전. 사실 그 락 스피릿, 락 스피릿을 그대로 담아낸 노래예요. 이 곡 역시 그 아시안 체어샷 멤버들이 그 시대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고 하는데 네. 일단 뭐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이네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아시안 치어샷입니다. 16년도였고요. 그 당시에 한참 저희가 느낄 때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전체가 힘들어하던 시기였을 때 자연스럽게 나온 노래 같아요. 봄을 어떻게 찾아야 되나 그런 정말 저희의 마음을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었던 그리고 정말 락하면 느껴지는 강렬하고 전투적인 그런 사운드에 표현하고 싶었던 그런 노래 봄을 찾는 두 번 들으세요. 짱이에요. 우리 방송들은 흔들거리고 빵할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역주행을 한다면 용진이가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용진이가 여기서 물구나무를 서서 어렵다. 이 커피숍 출구를 나가지 않을까. 야 다시. 자 아시안 치어샷의 봄을 찾으러가 역주행을 한다면은 그 기쁜 뭐에 한번 표현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그 안녕바다 정말 친하거든요. 그 친구를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역주행하자마자 그 친구들한테 찾아가서 야!
여식급 이렇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역주행은 차로 하시면 안 되고요.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예전에 2002 월드컵 때 스타들 중에 현미아 씨가 역주행 그리고 정말 유명했었잖아요. 죄송해요. 이거 편집해주세요. 네, 일단 저희가 앨범을 내고 많은 공연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저희가 전국 투어를 갑니다. 네, 이거 방송 보시고 다음날 바로 양양 오시면 됩니다. 토요일날 양양이니까 서핑! 아, 서핑샵에서 다 같이 파티! 예. 저희는 라이브로 보셔야 매력이 약 10배 정도 상승하니까요. 라이브로 꼭 봐주세요. 네, 왜냐하면 그냥 보면 약간 저희가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라이브를 하면 완벽해집니다. 그러면은 감사하고요. 저희 뭐 마지막으로 배트 인스타 화이팅 할까? 그래? 하나 둘 셋 배트 인스타 화이팅! 록앤롤 한번 진짜 보고 싶네요. 아, 저도요. 예, 예. 내일 양양으로 날아갈까요? 저런 유전자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또 저런 친구들이 또 저를 예. 되게 보고 싶어합니다. 예. 아 예. 그래요? 엄청 좋아해요. 아, 보면요. 예예. 예, 예. 아시안 최우샷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국내 록 레전드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밴드입니다. 뭐 예를 들면 신중현, 신대출 부자를 비롯해서 뭐 들국화, 전인권 등 그 여러 전설분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는데 저는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 이제 현 인디신을 밥상으로 비유하자면 네. 저는 아시안 최우샷은 김치 같은 밴드다. 아하. 지금 현재 그 인디신 밥상 위에 모두 햄버거, 피자, 외국 음식들만 잔뜩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음악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아시안 치어샷 같은 밴드들 더욱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자 아니고 김치전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저분들 보니까 오랜만에 저 네. 인천에 티삼스 생각나네요. 예. 어느 못하간 나의 청해 피디들 많은 그런 밴드가 있었어요? 티삼스 훌륭한 또. 네네. 아, 그렇군요.